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맹물TV 윤태익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도 성격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가슴형 이야기를 할 겁니다. 2번 강아지 성격과 오늘은 4번 고양이 성격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. 강아지와 고양이가 만났다. 요 느낌 그대로가 사람의 성격하고 똑같아요. 자, 누가 다가갈까요? 강아지가 다가와야 될까요? 고양이가 다가올까요?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강아지가 다가가는 편이겠죠. 자, 2번 이 강아지 성격은요, 남을 도와주고 기쁨을 얻잖아요. 4번은 어떨 때 기쁨을 얻냐면 내가 스타가 됐을 때,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기쁨을 누리거든요.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? 2번 가슴형 성격이 4번 고양이 성격을 스타로 만들어준다. 이건 최고 궁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. 이건 낭만주의죠. 여기는 이타주의죠. 그래서 또 잘 궁합이 맞는 거고요.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아주 잘 놀아요. 또 그죠? 잘 놀아요. 약방에 감초하고 또 스타가 맞는 거죠. 만난 거죠. 또 둘 다 감성이 통하잖아요. 또 대화 잘 되고요. 또 2번 유형은 4번 유형의 독특함, 개성, 어쩜 저렇게 멋있어, 아름다워. 그래서 또 끌리는 거죠. 네. 4번 유형은 왜 2번 유형한테 끌릴까요? 자기를 너무 밀어주잖아요. 자기를 도와주잖아요. 창조성이 나오고 내 센스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주고 다정다감한 이 강아지 성격한테 끌려서 둘이 또 잘 어울려 논다. 자, 여러분 우리 방송국에 가면 4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있는데 4번 유형들은 연예인들이에요. 스타가 되고 싶은 거죠. 근데 2번 유형들은 헤어하시는 분들, 분장하시는 분들, 옷 이거 챙겨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로 2번 유형이 맞아가지고요. 방송국에 가면 이 커플들이 이 궁합이 또 잘 맞다. 근데 이렇게 잘 맞는 궁합도 또 살다 보고 지내다 보면 여러분 부정적 성격이 나오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티격태격하겠죠? 뭐가 아주 티격태격할까요? 네, 스타일이 달라요. 이 4번 유형의 고양이가 입는 옷 스타일하고 2번 유형의 강아지가 입는 옷 스타일이 여러분 느낌 오시겠죠? 4번은 좀 더 화려하거나 독특하거나 개성 있거나 남하고 같은 게 싫단 말이죠. 근데 2번 유형은 뭐 귀여우면 되고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할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또 너무 잘난 척을 해. 너무 잘난 척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. 그러면 2번 이 가슴형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? 지 혼자 잘났나? 흥? 또 고마움을 안 해주니까 또 흥? 하겠죠? 또 삐지겠죠? 고양이 성격은요, 약간 신경이 또 예민한 게 있어요. 또 장형 기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또 버럭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어떡해요? 또 2번이 또 강아지가 상처를 받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? 내가 뭘 해줬는데? 이거 해줬는데? 저거 해줬는데? 하면서 희생자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죠. 네. 그러면 이걸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? 네. 그래도 4번 유형이 좀 포용심을 갖고 크게 탁 장형 기운이 있잖아요. 딱 안아주면 또 2번 강아지 와서 퐁 앵길 수도 있다. 이렇게 잘 지내면 되고요. 또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 고양이 성격은 싫고 좋음이 분명해요. 그런데 이 강아지 성격은 싫고 좋음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. 왜? 착한 사람이잖아요. 남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늘 그냥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이 4번 고양이 성격은 흥! 싫으면 딱 끊어요. 그러니까 또 거기서 어쩜 또 인간미가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또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또 고양이는 약간 자기중심이에요. 2번 유형은 남을 이렇게 잘 챙기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또 4번 유형이 질투할 수도 있다. 이런 면에서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강아지 성격이 정말 자기를 잘 도와주고 눈치 챙겨주고 눈치 빠르게 해주고 자기 변덕쟁이 그걸 다 받아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딱 하나예요. 고마워, 네 덕분이야. 그 도움에 대해서
감사함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. 역시 최고, 난 네가 없으면 안 돼.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진짜 국물도 없는 거예요. 자, 2번 강아지 유형은 4번 유형의 독특함과 개성과 그 미적 감각을 좀 인정해 주면 돼요. 그리고 자기가 눈치 보지 말고 4번 유형한테 당당하게 의사표시도 하고 그래야 둘이 잘 지낼 수 있어요. 알아주겠지? 이게 둘러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2번 유형도 너무 남한테만 생각하고 너 내가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는 거 나도 나다 이럴 때 강아지 성격도 자기답게 사는 거니까 당당히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4번 유형의 특별한 재능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이 궁합 아주 잘 지낼 수 있습니다. 오늘 2번의 강아지 성격과 4번의 고양이 성격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은 2번 강아지 성격과 머리형 5번 부엉이 성격과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맹물TV 윤태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